안녕하십니까? 강영찬입니다. 제가 이번에 되게 좀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데, 뭐, 다이빙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 저는 설마 이 주제를 아직 다루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생리기간 중 다이빙하는 문제. 임신 때, 심지어는 그 출산 이후에 언제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내용까지는 다뤄놓은 것 같았었는데, 이 모유 수유를 하는 그런 엄마가 다이빙하는데 지장이 없겠나? 사실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모유 속에서 질소 버블이 나오긴 한답니다. 수유를 하시는 어머니가 다이빙을 하게 되면, 근데 그거를 그 영아가 먹었을 때 문제가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을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결국은 여성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여성 건강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그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그대로 한번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임신, 출산, 모유, 수유 뭐 이때 다이빙하고 관계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 물어주신 질문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늦게 결혼해서 지난달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도 곧 손녀를 하나 곧 떠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모유 수유 중인데 당연하지 않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러지 않죠. 어쨌든 뭐 다행히 이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시는데, 수유 중 다이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전 지금으로서는 아주 오랫동안 모유 수유를 할 계획입니다. 만 어느 정도 기간이 제일 바람직한지, 이거는 사실은 제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라서 친구분들 몇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아과 하시는 분들에게. 그다음에 어차피 출산하고 나면 이제 산과의 영역에서 벗어나지만, 그 산과, 산부인과에서 권장하는 어떤 기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다이빙에만 지장이 없고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면 돌까지 혹은 그 이상 그러고 싶다, 이렇게 아주 기특한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건강하라는 인사까지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빙 관련된 내용과 뭐 기왕이면 제가 찾아본 문헌, 그리고 그 친구분에게 물어본 어떤 내용으로 모유 수유하는 어떤 기간, 뭐 다음에 장기간 이렇게 수유를 하는 것이 과연 장단점이 있나,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신과 다이빙 문제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다이빙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산모의 몸에 녹아 들어온 질소기포가 태아에게도 태반을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실제로, 물론 엄마 몸속에서, 자궁 속에서 늘 다이빙하고 있지만, 그 억울하게 그 기포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그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도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확신하다면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혼부부들이 다이빙 가서 뭐 어쩌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다룬 기억이 있는데요. 다이빙을 했으면, 신혼여행 가서 다이빙을 했으면 허니문 베이비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최소 24시간 기다렸다가 임신을 위한 활동을 권유하고 있죠. 출산을 했으면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면요, 오늘 출산하면 내일 다이빙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몸 컨디션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운동 계통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3개월 정도는 몸 회복하는데 집중을 하시기를 권하고 있죠. 다이빙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유를 이제 수유를 하고 있는데 다이빙 해도 되느냐? 전혀 무관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아져서 다이빙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다이빙하는 행동 때문에 애기에게 지장이 있을까? 괜찮습니다. 물론 내 몸 컨디션이 과연 다이빙하는데 적합한지는 이거는 다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유의 젖 안에도 질소 버블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아가 이걸 먹게 되면 그냥 소화되는 거지 그것이 어떤 질소 버블이 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산 이후 그리고 수유 중 다이빙하는 문제는 몸의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해도 됩니다. 물론 내가 수유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유 다이빙 그 다음에 뭐 같이 다이빙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시간적으로 방해되고 하는 문제는 다른 주제입니다. 그거는 요령과 혹은 배려와 이런 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모유에 대한 이야기를 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유 수유하는 기간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기왕 모유를 먹이려면 최소 3개월 정도는 먹여라. 근데 실제로 모유만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분유 그 안에 그 모유에는 또 뭐 없을 수 있는 영양소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모유를 먹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어떤 이유식과 함께 먹이는 것이 아기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 때문에 찾아온 문헌에 보면 오랫동안 모유를 먹이면 먹일수록 엄마와 아기에게 장점이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물론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는 모유만 아기에게 쭉 먹인다 이러면 보통 1년 정도를 이렇게 먹이는 것이 맞고 그것이 넘어가면 이제 연장된 모유 수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간 뭐 1년 심지어는 문화에 따라서는 2년까지도 이 모유를 먹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같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장기간 어떤 수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정해둔 뭐 이걸 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면 몰라도 안 나오면 못 먹이니까요. 그러나 정해둔 권장하는 기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2018년에 어떤 나온 문헌을 보니까요. 산모가 아기를 놓고 1년이 됐는데 지금도 젖을 먹이고 있다. 이런 경우가 35% 정도 됩니다. 즉 이분들은 지금 1년 이상 먹이는 거죠. 그다음에 1년 6개월까지 먹이는 경우가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뭐 미국, 영국 이런 어떤 못된 놈들은 애기에게 젖을 조금만 먹이고 안 먹이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 산모들이 젖 먹이는 기간이 더 짧습니다. 뭐 이 말을 듣고 또 저희 며느리가 스트레스 느낄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화적인 이런 차이가 많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모유 수유 기간이 길어지니 엄마와 아기에게 모두 장점이 있더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엄마의 경우는 젖을 오래 먹이니까요.
유방암, 난소암, 당뇨병, 고혈압 같은 병의 빈도가 젖을 짧게 먹이는 사람보다 더 줄어듭니다.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그 젖을 너무 오래 먹이면 엄마 몸이 축난다고 하는 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먹이도 괜찮고 대신 먹이는 만큼 내가 또 보충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아이는 어떠냐? 1년 이상 장기간 이 젖을 먹은 애들이 면역력이 높습니다. 그 모유 안에 항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람이 사람의 젖을 먹는 것이 가장 생물학적인 음식이 맞습니다. 애기들이 젖을 오랫동안 먹은 애들이 천식, 그다음 그 애기들이 잘 잠자다가 혹은 가만히 있다가 돌연사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 뭐이 자체만 해도 되게 좀그 이슈가 되는 그런 질환이죠. 그런 그 돌연사 증후군, 그다음에 귀에 오는 중이염, 염증, 설사병, 그다음에 기도 염증, 뭐 감기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당뇨 이런 것이 젖을 짧게 먹이는 애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즉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장기간 먹이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그 남자들도 이해할 수 있죠. 엄마와 아기가 젖을 먹는 어떤 그 시간 동안의 그 정서적인 교통 이런 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사실 그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데도 상방간에다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이 모유는 우리가 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분유를 찾아와서 뭐 이렇게 섞고 흔들고 이렇게 해야 먹이죠. 근데 모유는 사실 쉽게 애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것도 그 모유수유의 장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모유는 1년이 지나도 상당히 좋은 우수한 영양식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1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똑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유를 먹던 애들이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음식에 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모유를 좀 오랫동안 먹여보면 애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유를 좀 길게 먹일수록 애기와 엄마 모두에게 좋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뭐 직장생활이라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기를 직장으로 데려가서 그 모유를 수유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겠죠. 대부분 선진국 이런 데서 이 돌이 지난 덩치 큰 아기를 내가 안고 저절로 빨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아, 보기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 왜 저러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할까요? 어떤 문화적인 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단점이죠. 그다음 엄마는 아기 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스스로 그 아기를 돌보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면 시간, 내가 취미생활을 할 시간, 다이빙 할 시간, 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또다시 수유를 해야 되는 시간을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시선의 압력이 있을 것이고요. 젖 먹이는 시간 동안은 또 일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모든 여성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젖을 먹이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실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젖 먹이고, 비록, 생리가 시작하지 않았어도, 돌이 지나고부터는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동생을 또 생각하고 있다면 또 너무 오래 저질먹이면 거기에도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임신 때는 다이빙하시면 안 됩니다. 임신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이빙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하고 나서는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하셔도 되고, 애기에게 모유 수유를 할 때는 다이빙 하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 수유 기간은, 지금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막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차이와,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간 수유해도 아기나 엄마 모두에게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기에게 오래오래 엄마가 주는 젖이 아기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